IWBH. Oh, 그 당시 이제 슬라이라고 그 미군인데 내 친구인데 그 친구 또 아버지가 또 미국의 이제 힙합 프로듀서야. 외계인이 한 지구에 와서 지구인들하고 친구가 되고 뭐 이런 내용의 그 힙합 음악을 그 제작을 하는 프로듀서였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미 공군의 그 파일럿으로 주둔해 갖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중에 저하고는 친구 사이고 이 친구가 랩도 잘하고 춤도 되게 잘 추고 이런 친구였어요. 이제 그 친구랑 그 3집 앨범에 대해서 이제 서로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하다가 3집 앨범은 뭔가 조금 더 글로벌한 세계적인 그 힙합 비트와 현진영만의 힙합을 접목하자라는 의미가 어떻겠니? 라고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타이틀을 할까? International World Beat Hip-Hop.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비트를 힙합에 접목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약자로 IWBH가 되는 거죠. IWBH International World Beat Hip-Hop. 3집 녹음이 다 끝나고 두근두근 쿵쿵이 이제 타이틀곡으로 정해졌어요. 이제 안무 연습이 끝나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거기서 이제 변수가 생겨요. 제가 미국에서 두근두근쿵쿵을 만들 당시에 생각지 못했던 아이템이 바디가드. 바디가드가 등장을 해요. 이제 무대에서도 제가 이제 여지껏 이제 그 음악 프로에 나왔을 때 그 바디가드가 앞에서 서서 그 무대를 지키는 그 모습이 사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뮤직비디오에 바디가드를 세워요. 미국인 두 분이 바디가드 역할을 하면서 뮤직비디오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제 방송국의 그 쇼프로에도 그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가드를 세우고 이제 공연을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사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바디가드 역을 했던 그 친구들 또한 제 친구들이고 이제 주둔해 있던 미군 친구들이었죠. 'Always and Forever' 너만을이란 노래가 있어요. 미국의 이제 올드 R&B인데 사실 영어가 발음이 그렇게 저는 좋지는 않았지만 그 'Always and Forever' 할 때 원곡처럼 하려고 굉장히 막 다시 부르고 그때 이제 그 문나이트 DJ였던 캣 야옹이가 그 노래를 또 잘해요. 그래갖고 녹음을 그때 SM의 엔지니어로 있어갖고 아 이거는 발음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디렉을 보면서 막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또 코러스를 또 유영진 씨가 넣었어요. 그 앨범에. 근데 그때는 유영진 씨가 그 SM에 갓 들어오셔갖고 이제 음반을 내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음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Always and Forever의 코러스를 유영진 씨가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근두근 쿵쿵 이후에 발언어로 이제 오버랩을 해갖고 이제 후속곡으로 밀 생각으로 음반을 냈었고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재즈 힙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였었고 슬픈 마네킹 만들었었던 홍종화 교수님이 발언어라는 곡을 저한테 주시면서 중간에 8마디가 재즈 힙합으로 바뀌어요. 현진영이 앞으로 추구할 음악의 비전을 살짝 엿보여준 곡이죠. 발언어라는 곡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제 앞으로 현진영이 해야 될 미래의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던 곡이기 때문에 그 곡을 완성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랩 부분을 만드는 과정도 힘들었고 그리고 재즈 힙합으로 바뀌는 그 8마디에 재즈 스타일의 발성을 거기다 넣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연습이 굉장히 그때는 지금보다도 어떤 갈망과 열망은 있었지만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흉내내는 거 수준이었었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장르이긴 맞지만 그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던 때였었기 때문에 그거를 완성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두근두근 쿵쿵 하면 하고 인수인은 선배님의 그 목소리가 확 기억이 남잖아요. 근데 바로 넣어도 그 인수인 선배님이 보컬을 넣어주셔갖고 바로 너 끝날 부분에 인수임 선생님의 그 아주 애드립이 엄청나게 돋보였던 Don't break the system. 그 3집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 너무너무 그 일이 많았어요. 방황도 많이 했고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임범준, 제 친구 임범준이 사실 그 SM에서 음반을 냈었어요. 메이저라는 팀으로 SM에서 음반을 내고 냈는데 그 임범준이라는 친구가 사실 이제 메이저로 음반 SM에서 음반이 나오기 전에 제가 3집 앨범 이제 준비 중에 이 친구가 이제 음악의 꿈을 갖고 저한테 곡을 부탁을 했었어요. 이 제곡을 받아서 범준이가 음반을 낼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제가 곡을 다 써주지 못한 상태에서 3집 앨범을 못하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범준이도 굉장히 되게 황당했었던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게 뭐 저는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에게 실망도 드리고 또 친구하고 또 시원하고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쨌든 일이 끝나고 회사를 갔는데 범준이가 SM에 이제 소속이 됐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SM에서 만난 거예요. 이제 여기 와서 음반을 내게 됐다 범준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범준이가 SM에 와서 너무 잘 됐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범준이를 SM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미안했던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잘 돼 있을 때는 잘 돼 있다고 너 못 챙기고 또 힘들 때는 힘들다고 너 못 챙기고 나 이런 게 항상 내 마음에 이제 3집 앨범의 첫 방송을 MBC의 여러분의 인기가요 순위 프로로 첫 방송이 잡혔어요. 그 이후에 스케줄이 비는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쫙 그 뒤에 스케줄이 꽉 찬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했었죠. 근데 이게 첫 방송에 여러분의 인기가요에 출연을 딱 했는데 아 또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3, 4 방송 정지를 다 받게 돼요. 그래서 방송을 중단하게 되죠.